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치즈 잇 스낵 믹스 클래식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4,000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무려 70% 할인? 무진장 안 팔렸나봐요. 자, 30% 했다가 50%다가 70%까지 내려왔는데 뭐 수익 과자인 것 같은데 어떤 과자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뭐 오리지널맛, 뭐 매운맛 등등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요. 자, 믹스니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나 보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6가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온 과자네요. 297g에 1317kcal, 미성 패밀리에서 수입한 거고요. 영양 성분만 보시게 되면 당류는 1g 정도, 매트 제공량이야. 10회 제공량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나트륨은 한 130% 정도 되고요. 뭐 지방도 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뜯어서 먹어. 저번에 이거 보여드린 거 이것도 저는 괜찮던데 안 팔려서 가격이 590원, 70% 할인해서 이것도 몇 개 더 구입을 했습니다. 저거 술안주나 뭐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뜯는 과자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하, 자, 요게 이렇게 골고루 믹스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구나. 자, 뒤쪽에 요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런 과자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뜯기도 애매해. 뜯어야겠다. 자, 뜯은 부분 뜯어서, 영상은 공신이 없어서 절로 갔구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난 과자 제품이어가지고, 약간 그냥 크래커 같은 느낌. 요거는 마늘빵인데, 마늘빵 같이 생겼는데 상당히 작게 생겼고요. 마늘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야? 이런 게 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름이 뭐였더라? 지금 그거 먹어봤는데 안 먹어본 거 찾아봐야지. 자, 또 이렇게 생긴 과자. 약간 그 뭐 다른 과자들의 이건 무슨 저기 저 실 저 헌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렇게 한 번씩 먹어보니까 그냥 뭐 괜찮은 느낌이고요. 요거는 좀 치즈 느낌이어서 맛있긴 한데 그냥 뭐 적당히 괜찮은 정도. 1,000원이면 좀 싸다 싶은 생각, 한 5,000원 하면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요 네모난 과자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네모난 과자가 되게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했는데 네모 과자가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과자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이슈가 돼가지고 다시 좀 히트를 쳤다는 그런 얘기도 나는데 참 별거 아니죠. 자, 네모 과자가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과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브레첼이라는 건가? 하여튼 뭐 골고루 들어있는 과자 그런 제품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 홈플러스 이것도 있으시면 한번 치즈 과자니까 독특하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